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아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희락이 세상은 내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기쁨이 아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것이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기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리고 your last. 우리는 나는 마지막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의 기쁨이 두 번째고,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대신 져주셨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대신 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2절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셨냐?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심지어 남의 비방을 대신 뒤집어 쓰셨다. 나의 기쁨을 추구했다면 남의 비방을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까?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이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비방도 뒤집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맥락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에 보면은 바울의 성경관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써져 있죠.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딱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교훈입니까? 인내와 위로를 배우는 교훈이에요. 그게 사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와 위로. 저희가 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5절, 6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가르쳐 주시는가? 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가? 그거를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뜻이 같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인내와 위로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얘기도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가 서로 받고 서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만큼 세상이 우리의 영광을 보는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굳이 우리 영광스러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곳이 있구나, 이 시대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저는요, 가끔 기도가 이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요한복음 17장을 딱 펼치고 그걸 읽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에 불이 붙을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요한이 기억을 하고 정확히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 속의 지성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펼치고 읽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기도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외에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올티지 목사님 예화를 가져왔잖아요. 서로 다른 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감자가 그대로 있을 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으깨지면은, 그 모든 감자가 으깨지면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무를 으깨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으깰 때. 그럴 때 으깬 감자들이 모이면은 그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건데 나를 으깨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나를 으깨게 되고 그럴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주어가 나라고 안 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셨습니다. 삼위일체셨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다. 정말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크리스찬끼리 싸우면서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14장 1절 저희가 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받아줘라.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것은 영접하라. 그 지체를 영접하라. Make room. 마음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다 나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워서 누군가가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비워줘라. 그럴 때 우리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건 그냥 받아줘야 돼요. 먼저 받아줘야 돼요. 계속 받아줘야 돼요. 저는 그 실험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저희 막내를 계속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제가 실험하고 계속해서 결단해요. 날마다. 내가 끝까지 받아줘야지.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다 받아줘서 이렇게 귀하게 성장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계속 받아주다 보면 언젠가는 변하겠지. 근데 계속 받아줘야 돼요. 먼저 받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어렸을 때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다 근데 계속 받아주다 보면 그래도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근데 받아주다 보면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줘라.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것이 그냥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다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쭉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데 8절에 보시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이 얘기가 구약 지금 얘기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49절을 쭉 얘기하면서 자 이거 봐라 이렇지 하고 또 10절에 가서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시편을 얘기하고 12절에 가서 이사야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걸 쭉 들면서 봐라 성경에서도 너희가 하나 되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참 교회라면 참 제자라면 힘을 다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펼칠 수 계신 분들은 펼쳐주시고 아닌 분들은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 되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떤 화려한 일을 해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엄청난 대형 교회를 지어서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세상도 우리가 제자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압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라면 참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듯이
열방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 돌아가서요.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논증을 한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라 얘기한 다음에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이게 바울의 축도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쁨과 평강이 또 나오잖아요. 이 기쁨과 평강이 아까 어디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기쁨과 평강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가지고서 바울이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간단해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쭉 얘기해요. 내가 이제 언젠가 로마를 갈 거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얘기하고서 마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5절을 함께 보시고 16장으로 갈게요. 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